이번에 원래 없던 곳에 지금 기스가 났네. 제대로 깨졌어. 폰 군대 갈 때쯤에 살라 그랬는데, 나 이거 스피커폰 안된지 1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그냥 안 고쳤어. 어차피 군대 가면 핸드폰 바꿀 거니까. 귀찮네. 왜 폰을 떨궈가지고, 씨. 너왜 떨어져 있냐고. 잘 떨어지던가. 근데 이게 진짜 치명타 맞았다. 내 케이스가 떨어진 방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모서리 쪽에 좀더 단단하게 되어 있어. 근데 그 대신에 그게 없어. 가로랑 세로에 그게 없어요. 그냥 24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저 스피커폰이 안 돼요. 스피커폰까지 고치면 50만원이래. 그래서 그냥 액정만 고쳤거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보험 같은 거안 되냐 물어봤더니 보험은 거기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전화로 하는 거래요. 근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걸었더니 나 보험 끝났더라고. 어마무시한 비용이 깨졌습니다. 근데 오늘 아예 케이스 좀 살라고, 좋은 걸로. 고민되는 걸. 나는 일단 2번이 마음에 들긴 해. 3번이랑 4번의 차이는 뭐냐면, 3번은 이쪽이 살짝 안 됐어요. 그래서 좀더 크기를 키웠어, 4번은. 4번이 맞네. 그래? 멤버방에 물어봐야겠다. 우리 애들 답변 언제 올지 모르거든? 이거 진짜 이제 애들에 따라 다른데, 시간이 좀안 좋았네. 내일 아침쯤엔 다 읽어요. 일단 오늘 방송 계속하고 있을 거니까, 이따 답장 오면 메이플이나 하고 있겠습니다. 저 메이플 숙제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 그것도 보여줄게. 이렇게 된 김에 답이 없었어. 무조건 고쳤어야 됐어. 여기 보면, 여기는 원래 깨져 있던 거고, 여기도 원래 깨져 있던 건데, 여기가 깨지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 보면 위아래도 살짝 눌리는 것도 깨져가지고 답이 없었어. 여러분, 제일 먼저 답장이 왔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이런 거에 항상 친절하게 답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바로 삼식입니다. 삼식이 의외로 따뜻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보이는 거랑 달라요. 이 친구 되게 따뜻해요. 4번 간다. 일단은 저도 안 까봤거든요. 조금 궁금한 게, 전화가 왔었어 여기서. 전화로 옆에 쪽에는 케이스가 안 들어간다고? 이 옆에 쪽에 이렇게 그림이 더 들어가는 걸 원하는지 물어봤던 것 같아. 상관없어서 가지고 상관없다라고 했었거든. 오, 진짜 괜찮은데? 그리고 실물을 보니까 선이 없는 게더 귀엽긴 하다. 이것마저 잘렸다는 얘긴가 봐. 여기도 잘리니까 이걸 넘어간 것조차도 그거 잘리는 거 물어봤나 보다. 자, 1번 케이스. 이게 원래 4번이었나? 원래는 4번 케이스. 다음 거가 2번 케이스. 실물을 보니까 확실히 4번이 나은 것 같아. 아닌가? 또 이렇게 보니까 2번의 매력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마음에 든다. 이런 케이스가 좋은 점이, 핸드폰을 뒤집어 놨을 때 저희 집뭐 가구가 거의 검정색이거든요. 이런 데 있을 때 어디 있는지 알수 있어. 여기 있으면 이거 봐봐. 이 케이스, 옛날 케이스 이런 데 있으면 못 찾았다고. 내 거야. 색감도 되게 괜찮아요, 진짜로. 이게 캠에서 보이는 색감이랑 좀 차이가 좀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좀 괜찮아.
생각보다 좀 케이스 자체는 느낌이 좋진 않다. 어? 그러니까 이 그림 그려져 있는 느낌은 좋은데 케이스의 그게 좀 두꺼워. 잡았을 때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게 내가 원래 쓰던 것보다 너무 두껍네. 무겁기도 하고 내가 원래 쓰던 게 이거였잖아요. 이거 보면 이미 두께 차이가 어마무시한데 쓰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뭐. 그렇지? 오케이. 케이스 박싱은 여기까지.